됐어. 5만 됐어. 네. 도전자 5만 기념 피기로 백급 생활 Q&A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중대 2생활관 박동훈 상병, 1중대 2생활관 분대장 장민욱 병장, 2중대 1생활관 최재민. 와~ 대대장이죠? 네. 네, 대대장 역할을 했던 전용민. 대대장이 보통 깔깔이를 준다요. 그래서 바로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거 지금 바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시즌 1,2에서 신일국 병장 전역전 하루 상황 제작하는 거 어떠십니까? 근데 신일국 올리면 이제 피드 안 나오지 않나? 아, 넘기겠습니다. 백급 생활 찍을 때 가장 현타 왔었던 장면? 저는 뭐 찍으면서 현타 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저는 그때 한 번 왔었습니다. 그 박동훈 상병이 이제 고문한 이제 끌고 생활가 와가지고 제가 막 이중성 아니라고 씨발! 이중성 아니라고 씨발! 네 얼굴과 네. 그 대사가 네. 매치가 너무 잘 되더라고. 몰입이 아니라 그냥 너 아니야? 그냥 그거는 연기가 아니었어. 네 얼굴이 다 했어.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배웠으면 오스카였어. 또.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 저희 엄마도 저 때리고 싶다고. 백급 생활 아이디어는 누가 자꾸 내길래 이렇게 재밌는 거죠? 저요. 진선 선배. 네, 진선. 야, 진작에 받지 마. 백급 연기를 하실 때 모티브가 된 인물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본인들의 군 생활 아닌가요? 아니요! 그 질문이 모티브가 된 인물이잖아요. 네. 장삐쭈의 박민석 이병. 아. 근데 약간 분위기는 그 영화 중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 따라했네. 그쵸.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싫어하는 인간상이 약간 고문안이거든요. 그런 느낌. 무언가를 되게 강요하고 싫다는 느낌. 강요하고 그리고 이중인격. 내로남불. 그냥 최재우죠 뭐. 팩급 신일국 김원식 고문한 전경민 장명중 어셈블리지. 와, 그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야? 부대 다 터지는 거 아니야? 와. 그 구름령 PTSD로 해가지고. 비관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진짜 색다르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왠지 좀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 비건이 잘못된 네.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네. 강요하고 그치,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게 처음이 잘못한 거지. 비건을 하는 행위는 사실 잘못한 게 전혀 아니죠.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급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 제가 좋았던 장면은 화장실에서 장민우 병장이랑 저랑 제가 이제 휴가 잘릴까봐 장민우 병장이 있긴 한데 나도 내 휴가를 챙겨야 되긴 하고 저 휴가 잘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번 있었던 느낌이잖아요. 장민우 병장님은? 제가 꼽은 건 다 화장실인데 또 너랑 한 거 아 부들부들거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불편하네 씨발! 댓글에도 있는데 아, 나도 연기할 때 당신이 이제 그 전투복 찍찍찍찍 했던 거 알아요? 대사를 너무 치고 있는데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근데 너무 거슬리니까 열받는 거야. 맞아, 오히려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저는 처음에 재우랑 처음 마주치기 전에 혼자서 이거 배우잖아. 오늘 저녁은 맛김, 맛살 무침, 된장국. 댓글에 사람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아, 노력하는 모습. 느끼는 사람들 나와. 웃긴 건 다 지가 나온 것만 다 좋다고. 아, 저는 진짜 그거야. 뭐야? 시즌 1, 2에서 신일구 병장이 첫 번째 영창 갈 때. 아이, 와이마이. 나쁜 짓을 해서 영창을 갈 때 그 부분이 다 깔리니까 뭔가 좀 가슴속에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경민이 형 군대에서 진짜 패급이었나요? 아니요! 진짜! Q&A 중간에 고문가 아니 고문한 싸대기 한 번만 갈겨주... 군대에서 이 영상에 나오는 패급의 영감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근데 군대마다 한 명씩 꼭 있어! 약간 저는 뭐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냐면 좀 그 사람이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중대에 비문을 가져갔어요. 어? 와! 비문을 가져가서 타령을 했어요. 어? 그리고 와...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들고 보니까 IQ가 80 이하래요. 원래는 군대를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군대를 보내버린 거야. 백급 한 명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항상 박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재훈님이 쓰신 안경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이게 더블비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안경인데
이걸 쓰면은 표정이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이한경은 너한테 딱 맞네. 아, 와. 이성도 아니라고 씨발. 전인범 장군님 섭외해서 찍는 건 어떠신지. 아니요. 혹시 전인범 장군님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는 진짜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고요? 사성 장군이요? 이번 패급 생활 3에 나온 송근석 이병은 누군가요? 주변님 후배인가요? 근석이는 이제 저랑 동기입니다. 자기 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친구의 제 동기가 되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캐스팅했죠. 지금까지 나왔던 패급 중에 가장 군 생활 때 만나기 싫은 패급은 누구? 고문환이지, 고문환. 강경민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아, 나도 비교 안 될 것 같아. 나도 고문환이. 나도 고문환. 고문환. 저도 고문환. 엄마가 때리고 싶다 할 정도면 자기 아들인데. 네, 그렇죠. 그 고문한 일병님 왜 안경을 자꾸 가운데 손가락 올리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다고요? 군대 10억 주면 갈 거야? 지금 시점에 10억이면 10억이면 솔직히 10억이면 갈 것 같아. 10억이면 한 1970년대. 아 그럼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고문한 고한 고문 언제 당해요? 엥? 아니요. 이건 좀 웃기다. 경민이 크림 우동 최대 몇 개? 햄채면을 이은 크채면 진짜 하나 먹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시즌 4 언제인가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시즌 4 언제인가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지금이 5월 7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나와요. 네 이번 달 안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다 봐본 것 같은데? 봐? 아닌가? 아까 콩콩콩 소리 아닌가? 아니잖아 10월. 재호 형 진짜 X발 연기 아닌지 보면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차마? 안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근데 아니, 이게 최재호 입장에서는 연기 진짜 잘했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X같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로 만듭니다. 제발 꼭 욕해줘. 고문한 일병은 70주의자인데 왜 몸뚱아리가 그 사람이야? 현실 최재호 너무 먹었어. 이제 맨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쵸 그쵸. 유튜브 시작하시면 저 운동하는 컨텐츠 하나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어? 끝났네요. 근데 아까 질문에 네. 고문한 고한 고문은 언제 하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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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요. 마무리로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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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요 지금 해요. 내가 심사해도 할 거다. 경민이가 막고 아, 카메라 막고 저도 한마디만 하고 아. 시즌 4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막 나오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시고 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